이거 보세요. 이게 진짜 완전 너무 예쁜 가을이에요. 오늘 날 너무 좋다. 어머나. 저는 지금 촬영이 다 끝났고요.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집에서 여기까지 차로 운전해서 왔으면 한 1시간, 좀 차 막히면 1시간 반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, 아, 또 이게 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거리가 멀어서 너무 좀 지각하면 안 되니까 그냥 지하철이랑 버스 타고 왔더니 너무 좀 힘드네요. 한 걸어서 15분 걸어서 가서 버스 타고 지하철 한 1시간 타고 다시 버스 갈아타고 그리고 걸어서 집에 갑니다. 어머, 아가들이 막 지나가네. 귀여워. 기다려줘야지. 국제물은 포착됐어. 쥐! 너무 귀엽다 진짜. 뭐야 진짜? 여기 왜 이렇게 예쁘죠 이 동네? 이 동네 무슨 일이야? 하늘이 왜 이렇게 잘 보여? 저는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탈 거예요. 너무 운이 좋게 버스도 곧 도착한대요. 이거 타야 돼요. 슈크림 있나요? 있어요, 슈크림. 슈크림 3개 주세요. 3개? 네. 안녕히 계세요. 짜란! 드디어 샀어요. 헤헤헤. 맛있겠다. 이미 뜯었는데 이미 뜯었지만 이번에는 참치입니다. 약간 느낌 비린내 나는 거 같아. 아닌가? 뭐지? 날짜였나? 아닌데? 뭐지? 그래 뉴 참치 골드 마요? 뉴 참치가 있고 그냥 이거는 뭐냐면요 참치 대란. 국민대표 참치 대란. 뭔가 이름이 먹고 싶게 생겨가지고 샀는데 뉴 참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뭔가 맛있는데 색감 맛있네. 맛은 있어요. 대박. 까불라유가 들어갔네. 쌀도 국내쌀. 큰 거 살걸. 너무 작다. 그리고 역시 GS25 속은 아주 알찹니다. 먹다보니 맛있네. 뭐랑 먹고 싶냐면 멸치. 멸치 볶음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볶은 김치. 열무김치. 아, 이걸로 찌개 먹고 남은 국물에 이렇게 볶음밥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아 근데 예전에 왜 항상 이렇게 반찬이 짜지? 지금도 참치 몽땅 먹었더니 너무 짜요. 확실히 편의점에서 팔아야 되니까
자극적이게 하는 건가? 좀 밍밍하면 사람들이 맛없다고 하잖아요. 단백질이 꽤 있네요. 참치라 그런가? 오늘도 알로에. 잘 먹었습니다.